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물을 초청해서 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교 71주년을 맞은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님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제주대학교가 개교 71주년이 됐습니다. 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게 뭐 지금은 무리지만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지표에 봤을 때 제주대학교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고 달라졌을 텐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제주대학교는 1952년에 도립 초급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학과 수가 76개, 그리고 15개 단과대학, 그리고 3개 특수목적 대학원, 그리고 학생, 재학생 수가 거의 15,0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수 수도 650명 이르고, 또한 뭐 아다시피 의과대학에서 병원도 있고 로스쿨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 10개 국립 거점 대학의 하나로서 지역사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용담에 있는 거기서 맞습니다. 시작을 했죠. 예, 그 맞습니다. 당시가 도립 초급대학.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라동으로 옮겨와서 지금은 그렇군요. 71주년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총장님께서 최근에 이 71주년에서 새로운 경영 비전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교가 경영 비전 앞에 경영자를 붙여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만큼 상당히 의미가 남다를 거고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계실 텐데 오늘 모처럼 출연하셨으니까 이번에 어떤 부분에 이 비중을 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강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학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서는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여러 교수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도 잘 해주시고 학생들도 잘 따라서 좋은데 제가 총장이 취임돼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그 혁신적인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수요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공지능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21세기 학생을 두고 20세기 교수님, 19세기 강의노트로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 우리가 보통 5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사고. 아, 5C? 예, 아, 예, 5C라고 예. 하는데 아, 이니셜을.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은 처음에 creative. Creative thinking, 예. 창의적인 사고. 예. 그 다음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비판적. 예. 그 다음은 communication, 소통 능력. Communication. 예. Collaboration. Collaboration. 협업 능력. 예. 그리고 코딩. 코딩. 아, 전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강의했을 때 단순 지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회사에 가서나 사회 나갔을 때 팀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협업도 해야 되고 그렇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왜 단순 지식이 중요하지 않으냐면 인공지능이 그 단순 지식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넘고 있죠. 지금 챗GPT만 봐도 그렇잖아요. 챗GPT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 부분의 혁신을 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하되 융합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공과대학에 전기공학과가 들어오면 옛날에는 전기광학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맞아요. 경제학과 들어서 에너지 경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포괄적인 다양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심화 교육은 대학원 과정으로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파라다임으로 제가 바꾸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학교에서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 게
강의를 하이브리드화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의실에서도 수업 듣지만 예. 실시간으로 예. 집에서도 핸드폰으로도 수업 듣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예. 교수님이 강의 자료를 미리 예. 우리 학교에 예. 사이버에 상에서 올려주면 학생들이 미리 예습을 하고 와서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교육 방법을 혁신적으로 또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의 그 교육 중에 중요한 게 이러한 5C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교육 인프라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5C 교육과 3A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3A라는 건 뭐냐면 영어의 A인데 anywhere 어느 장소에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anytime 언제든지. 그 다음 anyone 누구라든지 누구라도. 그래서 대학 교육이 단순히 학생 지식 전달이 아니고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그 허브 중에 재직자 교육, 평생 교육의 허브가 되는 게 우리 제1대학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거점 대학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대학 역할이 학생 교육도 하지만 일반 시민 교육, 그 다음 직장에 다니는 이런 분들의 재교육.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빨리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까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그 교수님들이 연구라든지 이런 기술 흐름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 회사도 정체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 부분은 이렇게 좀 혁신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연구 부분인데 연구 부분도 저는 이제 우리 제주대학교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제주도의 지역 전략 산업, 가령 바이오 청정 바이오 산업, 그다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스마트 관광 이러한 세 분야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서 성과를 내고 여기에 결과를 기업들한테 전수해서 제주도가 이런 세 특화 분야의 스타트업이 성지가 되고 그리고 지역 기업에 아주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면 학생들도 좋은 일자리에 취업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회사가 잘 되면 학교하고 연구비 지원을 많이 해서 선순환 구조로 연구가 잘 되고 이렇게 돼야만 지역 우리 대학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말씀만을 정말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네. 진짜 국립 거점 제주대학교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지금. 근데 옳은 말씀이세요. 5C 아까 3A 거기에 하이브리드 교육. 근데 이거는 학교가 하자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학생들이 같이 또 대학의 지원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아주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특히 교수님부터 빨리 변화가 되고 학생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든 아니면 학생이 먼저 변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학생들은 수요자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수요자의 입장인데 지금 총장님은 정말 좋은 말씀 진짜 제주대학교가 진짜 달라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총장님 말씀을 듣고 다 공감을 하셨을 텐데 그럼 이게 진짜 변화가 오겠느냐? 어떻게? 이번에 참 다행인 게 우리 제주도가 이제 RIS 사업의 지역 혁신 산업이 돼서 5년 동안 2,145억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모든 강실에 하이브리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투자하고 그 다음은 아주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그 예산에서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걸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이
자기의 주 전공 과목 하나씩은 이러한 과목을 만들도록 어떤 면으로 보면 약간의 강제 규정을 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과도 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성과도 내야 되고 네. 교육 콘텐츠가 아주 우수한 나오면 네. 우리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 지식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 콘텐츠가 잘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미 학생들은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온라인 강의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인강.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얼마든지 따라오거든요. 지금 대학에 들어간 애들은 다 그렇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다 보니 다 인강에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 콘텐츠가 좋으면 네. 핸드폰에서 집에서 네. 식사하면서도 보고 네. 여행 가서도 보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학습 효과가 굉장히 지금 하는 방법보다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조금 스타트하는 건 어렵지만 스타트해서 성과가 나오면 금방 확산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서 안 하면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미국 대학을 방문했는데 네. 그 아리조나 주립대학인데 네. 마이클 크로라는 그 총장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2008년도부터 아리조나 대학을 경영하는데 지금 한 15년 아리조나 대학이 세계 혁신 대학에서 올해에 2위가 됐고 네. 1위는 미네르바 대학이 됐는데 네. 이분이 대학 경영을 아리조나 주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학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키포인트가 하이브리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네. 못할 거 없고 네. 또 하면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네. 앞으로 우리 제주대학이 네. 글로벌 네. 중심 대학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참 기대가 큽니다. 네, 제가 꼭 성공하기를 네. 제가 뭐 전 진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는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제주도고 그렇죠. 저도 누구보다도 제주대학을 사랑하고 네. 제가 29살 때 제주대학교 전임 교수로 와서 예. 한 평생 제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데 예. 저는 우리 제주대학이 나의 인생하고 똑같이 갔기 때문에 예. 내가 마지막 이 봉사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총장 임기 동안은 네. 내 모든 것을 우리 학교에 예. 쏟아부어서 예. 우리 제주대학교가 예. 정말 명문대학으로 예.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그러니까 최선 노력을 하려고 변화와 합니다. 혁신은 총장님의 임기에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예. 그 시작과 중간의 단계를 얹혀 놓으면 예. 다음에 뭐 후임 총장님이 오시더라도 그에 대한 마무리 과정을 부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구성원이라 이런 모든 분들의 반발, 저항 또는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거에 직면하게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거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교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4개 단과대학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그 다음은 자연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네. 공과대학을 하나로 합쳐서 네. 가칭 과학기술융합대학으로 다 합쳤습니다. 이 합치는 과정에 제가 우리 해당되는 학과 교수님들하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면담도 많이 하고 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종에는 네. 전체 교수님 투표를 붙였습니다. 네, 네. 투표 붙여서 네 개 단과대학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 네. 투표를 붙였는데 네. 62대 38로 통과시켰습니다. 62대 38. 네. 그래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예, 찬성이 상당히 높네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구조 혁신을 하면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학 사회가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데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그리고 또 강압적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항상 구성원들하고 많은 토론도 해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해야 되고 예. 이렇게 하면 어떠한 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그 저의 우리 총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학사제도, 유엔한 학사제도라는 요건이 있었거든요. 유엔한 학사제도라는 건 아까의 그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을 복합적으로 반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학사제도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연화, 학사구조의 유연화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A라는 전공하면 A라는 전공만 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과 벽을 허물어서 나는 A라는 전공도 하고 B라는 전공도 하고 C라는 전공도로 하게끔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보면 전공, 부전공 이런 개념은 아닌가요? 전공, 부전공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전공이 두 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공 하나, 뭐 소전공 하나 이렇게 해서 학사 구조가 이제 유연화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가령 일문학과 학생이 전기공학과를 와서 소전공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학사 구조에 가령 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학과에 이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이 벽을 허물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학점 조정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학점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우리 제일대학교가 78학점에서 83학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폭 낮추려고 있습니다. 54학점에서 72학점으로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54학점에서 72학점으로 72학점. 그럼 최소 54학점만 이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54학점만 이수하면 가령 일문학 1호 전공이 되고 나머지 학점은 전기과 가면 전기과에서 또 전공 하나가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인문대하고 자연계열하고 이렇게 융합을 해야 훨씬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 범주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A라는 대학, 소위 유명한 대학에 에너지공학과를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타 대학에 대학원을 뭐 산업경영공학을 간다. 산업경영공학이 아까 교수님 얘기하는 이 좀 융합 이쪽이 되게 강해서 산업경영공학 쪽이 조금 요즘은 좀 소위 잘 알아주나 봐요. 그래서 대학원을 또 그렇게 간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학점을 조정을 해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더 가서 또 취업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자기 전공 폭을 넓힐 수 있다 말씀을 최근에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제가 이번에 구조 개편하는 것도 수요자 중심이고 규제를 풀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운동장을 좀 더 넓게. 예, 그래야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교가 자퇴율이 전국 거점 국립대학 중에 제일 높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고등학교 때에 담임 선생님 입학 그 지도하는 선생님 말 듣고 A라는 학과 와 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적성이 안 맞으니까 B라는 학과로 옮기고 싶어도 지금 제도로서는 옮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공 학점을 낮춰버리면 나는 이것도 하지만 이쪽으로 가서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퇴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와 보니까 나는 요 전공보다 저 전공이 훨씬 내가 재밌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걸로 옮겨가겠다.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을 경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자 중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대학은 입학을 좀 더 쉽게 하고 졸업을 좀 더 어렵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제주대학만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안 와버립니다.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네. 대한민국 전체 대학이 전체가 바꿔야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이제 이건 노파심에 여쭤보는 건데요. 학생들, 수요자 중심으로 학생들의 그런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운동장을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놀이기구도 다양하게 배치해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제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연구의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이것도 학교 측에서는 더
연구를 하고 더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병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국립대학 교수님은 한 학기에 책임 시수가 9시간입니다. 9시간만 책임지고 강의를 하면 됐다. 예, 9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상위법에 총장이 필요한 경우는 이 책임 시수를 6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혁신하는 대학이나 학과는 네. 제가 책임 시수를 이렇게 6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과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3시간, 3시간. 학부 한 과목, 네. 대학원 한 과목. 과목. 그래야 나머지 시간을 연구에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 한 과목하고 학부 한 과목도 같은 과목으로 하면 강의질도 훨씬 좋아지고 네. 교수님들도 강의 부담을 좀 덜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인센티브도 하나에 주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총장님과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큰데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감소, 학생 수의 감소, 그래서 이제 대학이 위기,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위기를 넘어서 일부에서는 이제 뭐 소멸할 위기에 와 있다. 제주대학교는 과연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심각한지 아니면 다른 대학과는 좀 다른 건지 총장님은 어떤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 전체 구성원 보면 70%가 도내 학생이고 30%가 육지에서 도외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우리 한 학생 미달랐는데 올해 3학년들이 대학 입시 갈 때는 학생 수가 10만 명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학생 수가 줄고 있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아마 우리 제주대학교도 미달 사태 많이 날 것 같은데. 저는 더 걱정인 게 작년에 신생아 수가 26만 명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우리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46만 명인데 네. 그러면 신생아 수가 26만 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대학 입학 저 진학률 한 50%를 우리가 상정했을 때 13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46만 명에서 13만 명을 빼면 33만 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산술 계산으로 봤었을 때는 예. 우리나라 대학이 앞으로 17년, 18년 뒤에는 예. 2040년에는 예. 3분의 2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제2대학교를 예측했을 때 저는 우리 학교의 학과 반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러면 과거에 백화점식 모든 학과를 만들고 이렇게 경영하는 거는 앞으로 쉽지가 않다. 학과 유사 학과끼리 대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뭐 바이오나 아까 금방 말씀드린 에너지 그다음은 관광 분야 스마트 관광 분야에 특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쪽은 파이를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취업도 잘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대학교의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네. 국내 학생이 없는 부분을 외국 학생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도 보완해야 되고 학교의 조직이라든지 지원 시스템, 커리큘럼 네.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네. 우리가 제주도의 학생, 네. 대한민국 학생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 외국인 유학생 말씀하셨으니까 그 유학생들의 유치를 위해서 뭐 학과를 좀 더 신설하거나 그에 맞는 좀 개편 계획 같은 것도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총장 되고 나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제주대학교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살려보자. 그래서 2025년 3월 1일 입학생을 둘 수 있게끔 예. 국제학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전히 영어로만 수업하고 일본어로만 수업하고 네. 중국어로만 수업하는 세 개 트랙을 두고 네. 아주 맞춤형인데요. 예, 예. 그래서 1학년, 2학년은 교양과 일반 선택하고 3학년부터는 자기가
전공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외국 우리 제일대학교하고 외국 대학이 MOU를 많이 했는데 외국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제학부를 지금 두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일환 총장님 모시고 이 제주대학교의 경영 비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대학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